이런 가운데 오거돈 시장의 제식구 챙기기에 대한 지적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없던 자리까지 만들면서 챙겨주는 모양새라 공직사회 박탈감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임명된 유재수 경제부시장. 금융위 재직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조사를 받은 사실로 인해 비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유 부시장은 음해성 정보라며 일축했고 부산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제식구 감사하기로 비추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순수로 본다면은 우선적으로 부산시와 경제부시장은 품위 손상 정도의 경미한 수준의 의혹을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박태수 정책특보와 정무특보는 직급에 맞지 않게 권한이 막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아예 2급과 3급으로 직급을 높이는 조직 개편이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5급에 준한 특보가 불과 7개월 만에 2급 고위 공무원이 된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산하 기관에는 오 시장 선거 캠프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자 전문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있던 분이 또 그렇게 수직으로 또 사용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일단 좀 박탈감 이런 것도 좀 없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뭐 부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그냥 2, 30년을 해야지 5급 겨우 다는데. 부산시는 정당한 절차라면서도 특보의 경우엔 업무 권한과 대우의 제한을 두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혁신과 동떨어진 인사에 갈수록 실망감이 커져갑니다.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선거 캠프에 결합했던 사람 중심으로 아니 할 말로 자기 사람 챙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인사는 부산 시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이다. 인사 난맥상을 보여준 민선 7기. 출범 2년 차인 공직사회의 박탈감을 다독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